그다음에 신분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다이어트 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진짜 잘 챙겨 먹는 거. 입술도 엄청 오동통해 보이고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제가 외출할 때 뭘 들고 나가는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수 정예를 뽑은 거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가방은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그 블로그 마켓에만 판다고,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샀는데 뭐 그 이후에 그냥 흔하게 돌아다니는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열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갑이에요. 제가 원래는 핸드폰 케이스에 카드를 딱 신분증이랑 카드만 딱 하나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핸드폰 케이스 사실 그 카드 들어가는 거는 뚱뚱한 거 별로 예쁜 게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를 얇은 걸로 바꾸면서 카드 지갑을 사용하게 됐어요. 별거 없어요. 체크카드, 이거는 폴라로이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각종 명함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이렇게 들어있는 지갑입니다. 그 다음에 쿠션이요. 쿠션은 사실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안 들고 다닐 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수납이 되는 가방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챙겨본 거예요. 촉촉한데 커버력 있어서 밖에서 수정해도 그냥 그렇게 딱히 뭉치거나 그러지 않아서 잘 들고 다녀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잘 쓰는 이 세컨 디자인 립밤인데요. 얘도 원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조금 부피가 있죠, 립밤치고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날만 얘를 들고 다니는데 저는 이거를 립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매트하게 해야 될지 촉촉하게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화장이 많이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 립밤을 묻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코 옆이 떴다 이러면 얘로 이렇게 뭉친 파운데이션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발라주면은 우리 수정 화장할 때 이렇게 덕지덕지 뭔가 얹어놓은 느낌이 아니고 화장 새로 한 것처럼 깨끗하게 피부 표현이 돼요. 근데 내가 이 립밤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립밤 사용해서 풀어주신 다음에 살짝 닦아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진짜 제가 너무 잘 쓰는 이글립스 슈퍼슬림 오토롱 라이너 익스트림 에디션. 이 아이라인도 조금 공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들고 나가는 건데 주로 이런 아이라인은 조금 놀러 나갈 때 들고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은 화장이 좀 더 진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생겨요. 그래서 꼬리를 살짝 더 길게 빼주고 이럴 때 아이라인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이탈 뷰티 메타그린이에요. 이거 다이어트 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다이어트 약은 아니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제가 요즘 진짜 잘 챙겨 먹는 건데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국산 현미녹차 16잔 분량의 녹차 카테킨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체지방 관리도 해주고 콜레스테롤도 관리해준다고 해요. 제가 원래 뭐 건강보조제나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걸 잘 못 챙겨 먹어요. 왜냐면 맨날 까먹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게 1회 분량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1회 분량씩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평소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에 쏙쏙 넣어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런 비슷한 거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먹었던 제품은 꼭 밥 먹기 전에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아니 맨날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식전이나 식후에 생각날 때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돼서 또 그것도 잘 챙겨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실 이런 제품을 챙겨 먹는 것보다 평소 식습관을 잘 챙기면 그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맨날 밖에서 먹게 되고 챙겨 먹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또 한국인 특성상 주식이 탄수화물이고 또 우리 빵을 너무 사랑하고 고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힘들이지 않고 내 몸을 챙기는 요즘 저만의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우리 이렇게 외적인 미도 중요하지만 몸속에 미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힘들거나 막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컨실러예요. 이 메이블린 핏미 컨실러인데 촉촉하고 커버력까지 있어서 조금 커버력 높은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그냥 밖에서 바르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립스틱인데요. 이런 컬러를 들고 다니는데 그냥 제 기준에 제가 레드 계열의 립을 바르면 조금 그라데이션이 쉬운 립스틱을 하나 꼭 챙겨요. 왜냐면 립에도 얹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치크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이거 색깔 날아가면 굉장히 생기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들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립글로즈. 좀 제가 제 영상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중요한 미팅에서 좀 잘 쓰는 제품인데 왜 얘를 사용하냐. 뭔가 중요한 미팅 같은 자리에서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입술이나 전체적인 메이크업에 조금 색감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요 정도 느낌이 나는 글로스를 발라줍니다. 입술도 엄청 오동통해 보이고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엔 요즘 같은 날씨에 필수품인 파운더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날씨에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죠. 기름이 올라올 때마다 눌러줘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앞머리를 냈는데 애가 시간이 지나서 좀 떡이 졌다 그러면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많이 뽀송뽀송해지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도 너무 듬뿍듬뿍 올리게 되면은 아무리 여름의 날씨라도 막 쩍쩍 갈라지고 진짜 피부표현 정말 안 예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우더도 양 조절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별건 없지만 제가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 날씨가 낮에는 진짜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더운데 저녁엔 좀 쌀쌀해서 속에는 얇고 짧은 반팔을 입고 외투는 이렇게 얇지만 어느 정도 보온성이 있는 자켓을 입고 갈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